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도 분석하고 시장도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좀 매매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찾아볼까요? 보조지표는 또 뭐예요? 아주 훌륭한 무기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어우, 네, 집중하겠습니다. 자, MACD라고 하는 보조지표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CD요? 네.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MACD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동평균선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이동평균선은 들어봤죠. 네. 이 이동평균선을 기초로 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고 만든 보조지표입니다. 자, 영어로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입니다. 네. 이동평균선이 영어로 Moving Average. 아, 네네. 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Simple Moving Average죠. 우리가 얘기하는 네, 이동평균선은. 이동평균. 예,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Convergence and Divergence. 우리말로 하면 수렴과 확장입니다. 네. 예, 네,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가나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좀 이렇게 늘어지게 갈 거고, 네. 오랫동안이, 그죠? 단기 이동평균선은 빠르게 움직이죠. 굴곡이 좀 있겠죠. 장기 이동평균선이 가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확장과 수렴, 확장과 수렴, 다이버전스,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컨버전스. 네. 오, 갑자기 흥분을 하셨어요. 네. 이걸 이용해서 매매 타이밍을 찾고자 하는 지표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네. 확장, 그 다음엔 수렴. 네, 이게 주가의 기본 원리죠. 네. 주가가 마냥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장기 이동평균선이 갑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오르면서 급등하면서 확장과 수렴, 그 다음엔 또 확장, 그 다음엔 또 수렴. 그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보조지표들은 대부분 후행적이었는데 이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확장한 다음에 뭐라고요? 수렴할 때. 자, 확장됐다가 수렴을 향해 가는 그 시작점이 시세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좋은 전환인가요? 그렇죠. 그 밑에가 바로 매수 타이밍? 그렇죠. 이 MACD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네. 자,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고 단기 이동 평균선의 이격이 가장 멀어졌을 때 이때가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네. 만든 지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여기서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동평균선은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떤 거예요? EMA라고 하는 지수 이동평균을 사용합니다. 이 지수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게 아니고요. 지수 함수할 때의 지수입니다. 아, 지수 함수. 문과 또. 왜 제가 이 시기에 MACD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예. 이 지수 이동평균은 최근의 데이터에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요즘처럼 단기적인 매매 성향이 강할 때 가장 유용한 지표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때더 중요하다. 네. 이동평균선은 유행에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 어떨 때는 35일 이동평균선이 맞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뭐 37일 이동평균선, 18일 이동평균선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세력들의 매매 호흡과 그 업종의 파동에 따라서 늘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과서처럼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매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중 이동 평균 저는 주로 WMA라고 하는 것, 그리고 VWMA, 뭐 Full MA 이런 형태의 가중 평균 이동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조성욱 대표님을 본 이래 오늘이 가장 열정적인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잘 되셨을 텐데, 네. 자, 이제 이 MACD를 세팅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저 준비됐습니다. 네. 골든 크로스가 뭘까요? 골든 크로스요. 네. 황금 십자가. 황금 십자가. 오, 깜짝이야. 이게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죠? 네. 얼마나 이게 강하고 매력적이면 황금 십자가라는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그렇군요. 네. 반대는 데드 크로스겠죠.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죽음의 십자가. 예. 이 MACD는 네. MACD 선과 시그널 선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로 돌파할 때가 매수 신호입니다. 반대로 하향 돌파할 때가 매도 신호죠. 데드 크로스. 네. 보통 MACD는 기본값 12, 26, 9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네. MACD 12, 26, 시그널 선 9. 네. 네. 이건 기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MACD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매매 일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일 같은 경우에는 2주를 의미를 하고요. 26일이 한 달을 의미하고 9일은 1주 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10, 27로 바꾸어서 사용을 합니다. 10, 27이요? 네. 지금은 매매일수가 하루에 5일이 평균이고 네. 한 달은 20일이 매매일이 평균이고 휴일을 고려했을 때 2주의 반을 7일로 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MACD는 10, 27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네. 이건 하나의 샘플일 뿐이고요. 이 함수값은 자꾸 변동해서 적용해서 최적치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MACD만 보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니야. 왜 그래요? 또 뭘 봐야 돼요?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는 걸 같이 이용을 하겠습니다. 왕초보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건데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또 뭐예요? 네, 오늘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같이 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 즉 활용하는 것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를 MACD와 같이 활용하면 단점을 보완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증시가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RSI로 변경하는 걸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SI요? 자, 이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면 되냐면요.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앞에 퍼센트 K라고 하는 수치 두 개가 있고요. 뒤에 퍼센트 D라고 하는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다 함수값들인데요.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골든 크로스를 낼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레드 크로스를 낼 때가 똑같이 매도 신호입니다.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처음에 세팅하면 기본값이 12,6,6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K라고 되어 있는데 12,6이 들어있고요. 뒤에 %D에 6이 들어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12,10,10으로 세팅해서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와, 진짜 저 같은 개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고수들은 이런 보조 지표까지 다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찔입니다. 세팅부터 제대로 달라야 남들과 다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8호에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